여러분, 오늘이 일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올해가 20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73주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6.25가 일어난 지 벌써 7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73년 3주년이라는 거는 6.25가 발발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6.25가 끝난 휴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6.25가 발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73주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서재 비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25 발발 73주년이라서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한에서 이 노태우 대통령이 난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내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노태우 대통령이 왜 훌륭한 대통령이었는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연설할 때 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런데 그것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국가 보위성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 국정원 같은 그런 비밀 기관에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청와대에 간첩이 근무했었다. 청와대 직원 중에 간첩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또 그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사람 내가 이름이 언뜻 떠올리지 않는데 하여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북한이 남한 대통령들 중에서 제일 북한한테 괴로움을 안겨줬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그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한테 가장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과 이 중공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련과 중공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이 북한한테 가장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조선의 여러 명, 그 사람이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 남조선의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여러 명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북한한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게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소련과 중공하고 이 대한민국이 외교를 맺었잖아요. 그때 참으로 북한이 견뎌내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해서 내가 노태우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 앞에 연설할 때 전원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소련과 중공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북한한테 가장 이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게 노태우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73주년의 날을 맞이해서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번 시간은 서재 비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서재 비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서재 비례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끝낸다고 해가지고 많이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면서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갑신정변과 3.1천하 오늘은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할 부분이죠.
1884년 12월 4일 오후 6시 한성부 정동에 신축한 우정국 낙성식에는 우정국 총판 홍영식의 초청으로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낙성 축하연을 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김옥규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공사관의 시마무라 서기관에게 이날 거사를 일으킬 것임을 은밀히 알려서 일본군 동원을 준비시켰다. 김옥균의 연락을 받은 서재필은 바로 병력을 집결 이동시켰고 우정국 입구에 매복시켰다. 연회가 거의 끝날 무렵 우정국 북쪽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여기는 그 경해루가 아니고 경복궁 경해루가 아니고 우정국 총판 하여튼 이 낙성 축하연이 그 경해루에서 열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틀림없을 겁니다. 경복궁 경해루에서 그 이제 그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불도 안 났는데 불이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불이 하고 외치니까 전부 이 뛰쳐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뛰쳐나오는 이 사람들을 이 수급파를 이 칼로 내리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네. 가장 먼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던 민영익이 매복하고 있던 개화파 무사들에게 칼을 맞고 한 주기가 떨어진 채 피수통이가 되어 허겁지겁 다시 들어오자 연회장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민영익이가 제일 먼저 칼을 맞은 겁니다. 이 민영익이가 그 명성황후의 친척입니다.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수급하죠. 예, 골수 수급합니다. 그래서 민영이가 제일 먼저 칼을 맞은 것입니다. 이때를 틈타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등은 급히 우정국을 빠져나와 매복하고 있던 서재필 휴하 사관생도들을 다시 경호궁으로 이동시키고 김옥균은 교동에 있는 일본 공사관으로 가서 일본군의 출동을 확인한 후에 대골로 향했다. 갑신정변 당시 그는 토야마 군관학교에서 같이 훈련받은 생도들과 함께 한때 개화당에 참여하였다가 배신한 환관 유재현을 처단하였고 문신 조영아, 민태호, 민영목 등을 대한제국 고종이 지켜보는 데서 살해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갑신정변이 최초로 발생한 곳이 이 경복궁 경해루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기에는 좀 이런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정국 건물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정국 건물이 아니고 경해루에서 생겼는데 우정국 건물에서 그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연극을 꾸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하고 외치니까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영아, 민태호, 민영목 이 사람들을 이제 고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살해했다, 죽였다 이런 얘기죠. 이 조영아, 민태호, 민영목 등이 이게 수급합니다. 예. 그러나 조영아는 뭐죠? 그러나 살아남은 민씨 대신들은 그를 증오하였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된다. 그러나 민씨 척척 정권은 청나라와 연락하여 청나라 군대의 조선 개입을 요청하였다. 그는 외세의 개입을 규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민가로 은신하였다. 12월 9일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이들의 피신을 주선해 주었다.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이 갑신정변 세력을 피신시켜 준 겁니다. 김옥균, 박영효, 이규환, 정난교, 서광범, 변수 등 79명은 창덕궁 북문으로 빠져나가 옷을 변복하고 일본 공사관에 숨었다가 변장을 하고 일본 공사관에 숨었다가 12월 10일 인천 주재 주조선 일본 영사관 직원 고바야시 주선으로 제1은행 지점장 기노시타의 집에 은신하였다. 그러나
멜렌도르프가 추격대대를 이끌고 오자 기노시타의 배려로 일본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짐을 포항해 정박 중이던 츠지가츠 사부로의 일본 선박 치토세마루호에 승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변장을 하고 일본 영사관에 숨어 있다가 일본 영사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짐을 포항으로 가서 일본 배에 이제 밀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김옥균, 박영효, 이규환, 정난교, 서광범, 변수, 변수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조선 최초의 유학생입니다. 조선 최초로 그 해외 유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미국에 가서 미국에 무슨 농대를 나왔어요. 농대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학교 앞에 뭐 이렇게 기차 다니는 철길이 있었다래요. 그 철길을 횡단하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고 12월 13일 인천 제물포항에 있던 일본 상선 치토세마루에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등과 함께 숨어있던 중 멜렌도르프가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 외무독판 조병호와 인천감리 홍순학을 대동하고 다케조에게 갑신정변 주동자들을 가리킴. 국가의 적이라 이겁니다. 서재필과 김옥균 일행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여러분 그 멜렌도르프 아시잖아요. 이게 멜렌도르프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그 칼에 맞은 민영이익을 업어다가 치료해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서양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멜렌도르프가 고종한테 아주 적극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멜렌도르프가 병사들을 이끌고 그 지물포항으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수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이댄 겁니다. 서재필과 김옥균 일행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배 안에서 이를 지켜보는 일행은 품속에 비상약을 주고 자살을 각오했다. 한참을 멜렌도르프들과 그러니까 이 배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멜렌도르프까지 쫓아와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 내놔라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제 곧 잡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준비해둔 이 극약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먹으려고 여차하면 먹으려고. 이를 지켜보던 일행은 품속에 비상약을 주고 자살을 각오했다. 한참을 멜렌도르프들과 우물쭈물대던 다케조에는 배로 올라와 어쩔 수 없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그러나 배 안의 일본인들이 자국 공사의 비열함에 혀를 차며 질타했고 선장 츠지가츠 사부로 역시 그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말하길 당신을 믿고 이들을 태웠는데 이제 와서 내리라 하면 이들을 죽이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신란했다. 다음은 그의 발언이다. 그러니까 그 자꾸 이 멜렌도르프와 그 일행들이 자꾸 이 배 안에 틀림없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탔을 것이다. 배 안을 수색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선장한테 자꾸 압력을 가니까 선장이 그 다음에 이제 우물쭈물한 게 된 거죠. 우물쭈물하고 말을 얼버무리고 하니까 거기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선장을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이 배를 탔는데 말이야. 이 선장이란 자가 이렇게 우물쭈물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선장을 질책하면서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배에 조선 개화당 인사들을 승선시킨 것은 공사의 체면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다케조의 신이치로 공사의 말을 믿고 모종의 일을 도모하다가 잘못되어 쫓기는 모양인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들들어 배에서 내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 배에 탄 이상 모든 것은 선장인 내 책임이니 인간의 도리로는 도저히 이들을 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다. 치토세마루호 선장 치지카츠사부로 선장 치지카츠사부로는 직접 멜렌도르프에게 이런 그런 사람 없으며 일본의 선적을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 임의로 수색했다가는 본국에 통보하여 외교 문제로 삼겠다며 그들을 따돌렸다. 츠지 선장의 배려로 서재필과 일행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장이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멜론도루프, 당신이 이 배를 수색할 수 없다. 당신이 이 배를 수색한다면은 우리는 당신이 속한 그 독일 본국에 통보해가지고 이걸 외교 문제와 외교 문제를 일으키겠다. 절대 이 배를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멜론도루프가 이제 배를 수색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되돌아간 것이죠. 정변의 실패와 가족들의 최후, 갑신정변이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자 일본으로 도피하였다가 일본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아 일본 정부가 조선의 망명 정객들을 냉대하자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미국 선교사들이 이들을 도왔다. 갑신정변 주역은 역적으로 몰렸고 서재필의 가족들은 모두 살해당하였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 서재필의 가족들이 모두 그 풍비박산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부 서광효는 은진 감옥에 투옥당했다. 그러니까 서재필의 아버지 서광효는 은진 감옥에 투옥당했고 서재필의 부모를 비롯하여 3명의 친형제 등 가족들이 사약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관가의 기생으로 보내지기로 된 서재필의 부인은 죽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당시 서재필에게는 두 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굶겨서 죽였다고도 하고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죽은 어머니 광산 김씨 젖을 물었는데 어머니 몸속에 있던 독이 아이 몸속에도 퍼져 죽었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한테는 그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이제 누가 이제 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이 어린애가 이제 엄마 젖을 물고 있었는데 이 그 엄마가 이제 극약을 먹고 몸에 독이 퍼지니까 독성분이 있는 우유를 독성분이 있는 모유를 이 애가 이제 빨아먹어서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죽은 것만은 확실하죠. 어린 딸 한 명은 딸이라 하여 연좌되지 않고 노비가 되었다가 풀려났다. 풀려난 딸은 후에 안동김 씨 김태균의 아들 김두진과 결혼하였는데 그는 선원 김상룡의 10대 손으로 청음 김상원의 자손 고족 김옥균과는 먼 친척이었다. 그러나 김두진과 결혼한 딸이라는 딸과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한테는 또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김두진과 결혼한 다음에는 뭐 연락이 끊겼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서재필의 배우자 광산 김씨는 자신의 본가를 찾아갔는데 부모들은 대역의 죄인이라 하여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다. 승지였던 장인 김영석은 딸에게 서씨집 귀신이 되라며 돌려보냈는데 가서 자결하도록 하며 가마에 태울 때 독약 그릇을 하나 넣어 시가로 쫓아보냈다. 이에 서재필은 후일 귀국한 뒤 장인 김영석이 찾아오자 거지 취급하고 냉대하였다. 생부 서광효는 옥중에서 절구 끝에 만일 관노사령배가 문전에 오거든 잡혀가서 욕을 당하니보다는 차라리 자결하라. 그러니까 이 서재필의 아버지가 서재필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고 며느리한테도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 관군이 잡으러 온다는 그런 그게 보이면은 관군한테 잡히기 전에 빨리 극약을 마셔라. 관군한테 잡혀 가게 되면은 무수한 악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관군한테 잡히기 전에 극약을 먹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했다. 마청 서재추는 은진군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고 이복형 서재형은 관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관노사령관들이 화석이 앞길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관군들이 먼 발치에 나타난 것을 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보고 이렇게 독약을 마신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주보고 앉아 독약을 마셨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사망했지만 며느리 김씨는 못다 죽어 어느 날 대청 대들보에 목을 메어 죽었다. 그러나 생모 성주이시나 배우자 광산 김씨는 바로 죽지 않고 노비로 끌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1885년 1월에 자살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그의 서모 역시 관비로 끌려갔고 이복 동생들 역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마주보면서 이제 극약을 마셨는데 시어머니는 죽었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났다고 하죠. 죽지 못했다. 그래서 재차 이 목을 매서 이제 자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85년 1월에 자살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그의 서모 역시 관비로 끌려갔고 이복 동생들 역시 죽임을 당했다. 아내의 묘소는 연못 죽평리 어머니 묘소 근처에 안장되었다가 후에 구좌공면으로 이장된 뒤 서재필의 유골이 봉안되어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1995년 서재필 묘소에 합장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인 안에 미국인 뭐 하여튼 그 나오네요. 한성부 종로방 화동 1번지에 있던 그의 집은 김옥균의 집과 인접해 있었는데 김옥균의 집과 서재필의 집터는 조정에 의해 몰수당한 뒤 후일 한성광립 관립 한성고등학교의 부지 현 서울정독도서관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국동에 가면은 정독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독도서관이 김옥균의 집터입니다. 김옥균이가 지금의 이 정독도서관 터에서 살았었던 것입니다. 담양가사문학면 지질 정의은과 결혼한 큰누나 서씨는 이미 출가 의인을 하여 화를 모면했다. 연좌제와 친인척 처벌. 그러니까 이제 그 큰누나 서재필의 큰누나는 정혜은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서재필의 큰누나는 이제 출가 의인이라는 그런 이런 명분 때문에 처벌해서 처벌을 면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좌제와 친인척 처벌. 군대에 있던 그의 동생 서재창은 1884년 19세에 종로 사직동에 살던 보국 승록 대부를 지낸 서상우의 양손자로 입양되었다. 그런데 생가의 둘째 형 서재필을 따라 갑신정변에 가담하였다. 갑신정변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로를 앞세우고 도주하던 중 붙잡혀 의금부로 끌려갔다가 처형당했다. 상로. 상로니까 상가 그 상여. 상여를 앞세우고 이제 뭐 피신 상여를 앞세우고 이제 변장을 하고 피신하던 도중에 붙잡혀서 의금부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처형당했다는 것이죠. 이 의금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이나 대검찰청에 그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이다. 이런 얘기죠. 여동생 서기성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경도로 피신하여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후에 이씨성을 가진 평민과 결혼했다. 그의 양가에도 화가 미쳐 그의 양아버지자 재종숙인 서광하는 전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비로 전락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서재필의 여동생 서기석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함경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경도로 피신해서 살다가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후에 그 이씨성을 가진 평민과 결혼했었다고 하네요. 17세 된 남동생 서재우만
나이가 어려 죽음을 면했다. 서재우는 훗날 사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884년 초에 죽은 그의 양어머니 안동 김씨를 제외한 그의 가족은 모두 몰살되거나 화를 입었다. 그의 가족 중 형인 서재춘의 아들들이 살아남아 손자인 서명원 등을 두었고 서재창의 처 조씨에게서 나온 유복자의 손자가 서의원이었다. 또 기생으로 끌려간 동생 서재우의 처가 아들 서우석을 두었다. 서재우의 일가 역시 겨우 후사를 잇게 되었다.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그의 서씨 집안에서는 광자 대신 병을, 재자 대신 정자를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광자 학렬과 재학렬을 쓰기도 하였다. 연조제는 전라도 보성군에 있던 친일가에도 미쳤다. 가사는 압수, 탕진되고 가족은 이산되는 참변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외사촌 형제인 이교문과 그의 아들 이용순 등은 살아남았고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그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소식이 외가인 보성군 문덕면 간해마을에 전해지자 그의 외삼촌들, 외사촌들 등 그의 외가 친척들은 약사발을 든 금보도사나 포졸들이 언제 나타나지 않나 하고 문덕마을 어귀를 수시로 내다보며 오랫동안 전전긍긍했다. 이렇게 그 서재필의 친척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소식이 외가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외가 사람들이 그 성주의 씨가 사는 그 외가 사람들이 외가 사람들도 어처지가 하면 이 극약을 마시려고 극약을 항시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극약을 항시 준비해 놓고 누가 잡으러 오질 않나 하고 전전긍긍 이렇게 가슴 조이는 나날을 살았다는 겁니다. 비통한 소식을 해외에서 접한 서재필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분노와 슬픔에 치를 떨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극약을 먹고 죽었다는 소식을 해외에서 들으며 서재필은 가슴을 쥐어뜯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과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후로 그의 친구들 역시 투옥, 심한 고문을 당했다. 정변의 실패와 그의 가족 친지들이 몰살당하자 민중에 대한 증오와 함께 조선사회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고 이후 일본에서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문제에는 관심을 서서히 줄여나가게 되었다. 일본으로 피신. 갑신정변이 3.1천으로 실패하고 해외로 망명할 때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일본에 건너갔다. 12월 13일 1천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한 배는 다음날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망명 초기 그는 조선에서 보낸 자객들의 위협에 시달려 은신하였으나 후쿠자와 유키치와 친분이 있던 독지가의 후원으로 도쿄 근처의 판자촌에 숨어 지냈다. 일본 도착 직후 그는 혁명이 실패하고 서둘렀음을 자책하며 대성통곡을 하다 실신했다. 일본 도착 직후 그는 혁명의 실패와 서툴렀음을 자책하며 혁명이 실패한 것은 너무나 우리가 서툴렀다. 그런 것을 자책하며 아주 대성통곡을 하다가 실신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이가 이 제물포항에서 그 일본 배에 밀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제물포해 항에서 그 일본 배를 타고 그 밤새도록 이제 물살을 가르며 일본으로 가는데 밤새도록 세상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신정변 이런 걸로 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딱 일본 배 승선하고 나서는 이제 밤새도록 일본으로 향할 때 그때 뭐 하염없이 정신없이 잔 것이죠. 쏟아지는 졸음 이런 거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는 그 혁명에 실패했다는 그런 자책으로 대성통곡을 했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실신했다. 까무러쳤다.
한 달 가까이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다가 1개월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울고 통곡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변에 실패했다는 그런 충격 때문에 음식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연후에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차츰 정신을 차려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수시로 자객을 보냈고 그는 변장하고 은신해야 했다. 후쿠자와 유키치와 이노에루 가오루 등이 그의 딱한 소식을 듣고 생활비와 음식과 옷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관리들이 갑신정변의 그 딱한 소식을 듣고 수시로 이 생활비와 음식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옷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그 도쿄 근처의 그 허름한 판잣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서재필 자신은 1년간 일본에 피신해 있었지만 갑신정변 주역들을 둘러싸고 일본 청나라 사이에 의견 문제가 생겼고 일본은 조선이 갑신정변에 깊이 참여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이들을 냉대하였다. 그는 자객을 피해 거린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박대에 분개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갈 것을 결심하고 김옥균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기독교 선교사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의 눈을 피해서 뭐 자객들이 조선에서 이 갑신정변 세력들을 죽이려고 자꾸 자객들을 보내니까 이 허름한 거지처럼 꾸며서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꾸며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김옥균을 제외한 3명 모두가 이제 그 선교사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으로 갈 여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글을 쓴 글과 그림을 쓴 것을 이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갈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선교사가 써준 소개장 하나를 들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탄 것이죠. 1885년 고종 22년 5월 26일 서재필, 박용효, 서광범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미국 화물선 차이나호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다. 비용이 없었고 능통하지 못한 영어 실력과 조선 조정에서 보낸 자객을 피해 숨어 있어야 했던 이들은 조선의 기독교 선교사를 보내려는 미국인 선교사들의 후원과 후쿠자와 유키치와와 이노우에 가오루 씨가 보내준 생활비와 차비 덕분에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글과 그림 이런 것도 팔고 또 이렇게 일본 관리들이 도와주는 그런 그 생활비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보태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이제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간 것이죠. 조병에게 의하면 이들은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였으나 상륙하자마자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닥쳐올 생활 위협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던 박용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다. 서광범도 얼마 동안은 언더우드 박사의 후원으로 뉴욕에 체류하며 지냈으나 결국 앞서 돌아간 박용효의 뒤를 따라 그도 양반이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힘든 일을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서광범도 박용효처럼 조선에서 이제 양반으로 살았다는 그런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광범도 이제 그 박용효처럼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오로지 서재필만 혼자 남았던 것입니다. 훗날 서재필은 그가 처음 미국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뿐 말도 모르고 풍속에 따른 남의 나라에서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려던 고독에 겨운 참담한 생활은 그의 자립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그렇죠. 뭐 말이 통하기랄까. 같이 왔던 박용효 서광범은 일본으로 되돌아갔고 하늘 아래 미국 땅에 혼자만 남은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방구점의 경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의 근면과 창의력은 상점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유색 인종에 대한 무시와 차별에 시달림을 당했고 열차에 탑승할 때도 짐칸으로 밀려나는 등의 모욕을 당했다. 이 서재 PD가 그 미국에서 문방구점도 운영했었습니다. 인쇄점 문방구점도 운영했던 적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인종차별이 이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열차를 타면 이 짐칸의 그 화물칸에 내쫓기기 일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망명 초기 장로교 선교사이자 안면이 있던 호르서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지로 보낸 소개장 덕에 거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써준 그 소개장 그 덕분에 이제 그 거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생활 중 감리교회에 나가 감리교 신자로 개종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영만이 미국 땅에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면요. 뭐 미국 땅에서 노동하다가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았다 해도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한평생 계속 노동 일만 하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게 참 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성공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한편 조선에서는 1887년 3월부터 1894년 3월 10일까지 사헌부 사가원은 홍문관에서 번갈아가며 홍구경을 부관 참시하고 노력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동시에 서재필과 서광범, 박영효도 기한을 정해 잡아들이거나 사살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매일 올렸다. 이는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상소가 수시로 계속되자 고종은 나중에 이를 모두 물리쳤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에도 뭐 기독교가 그렇게 자꾸 없어지고 기독교 교회가 자꾸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이 요즘에는 종교들을 잘 믿지 않는다래요. 이 기독교 신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재필이가 살았을 시대만 해도요. 이 서양에는 기독교에 관한 신자가 굉장히 많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열의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외국에 나가서도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특별히 뭐 이런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껴도 되겠지만 이 서양에서는 자꾸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도 줄어들고 교회도 줄어들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뭐 크게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는 볼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서재 PD가 살았을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를 믿는 걸로 해서 그게 바로 이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서양에서는 이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많고 아주 굉장히 열광적으로 기독교를 믿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1885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서재필은 영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에서 서재필이 처음 구한 일자리는 가구점의 광고지를 붙인 일이었다. 이 찌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재필은 다른 노동자들이 하루 5마일을 달릴 때 10마일을 뛰어다니면서 일했다. 낯선 땅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아 손짓과 발짓으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고 정신병자 불황으로 몰려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으며 1년을 보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데다가 노동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임금도 못 받고 사업장에서 쫓겨나는 등의 순환을 겪기도 한다. 이 서재필이가 그렇게 뭐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렇게 남들은 그 5마일을 다닐 때 서재필은 10마일을 뛰어서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뭐 정신병자 불황으로 몰리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생활하며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렸다. 언어 장벽과 유색 인종이라는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불이익과 차별 등을 당하는 것에 좌절하여 사람들을 기피하기도 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여러 번 일자리를 바꾸기도 하며 차가운 시골과 변두리 판잣집을 전전해 했는데 위생상태의 불결함 등으로 감기와 피부염증, 동상에 자주 걸려 육체적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이때 서재필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처도 제대로 된 거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처도 아주 시골 변두리 판잣집 이런 뭐 아주 열악한 그런 집에서 거처라니까 뭐 감기와 피부염증 심지어는 겨울에 이 동상까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육체적으로 고생했다. 서재필은 막노동과 자벽, 식당 서빙, 청소부, 인쇄소 전단지 돌리는 일 등 자비를 가리지 않고 이역만리를 헤매며 오렌지 농장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 그 오렌지 농장과 이제 사탕수수 농장의 인부로도 일을 했고 가구점 점원, 잡화 상회 점원 등을 전전하며 미국 생활을 견뎌냈다고 한다. 고단한 미국 생활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유일한 친구는 윤치호였다. 이 사람이 윤치호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상당한 사람인데, 이 윤치호가 말이죠. 윤치호가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서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윤치호였다는 겁니다. 여러 번 윤치호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윤치호는 선뜻 그에게 생활비를 우편안으로 송금해 줬다. 주소가 수시로 바뀌었지만 그가 먼저 윤치호에게 연락을 했으므로 연락이 계속될 수 있었다. 윤치호와 서재필은 한 차례 만났었다. 1893년 가을 에머리 대학을 마치고 상하이로 되돌아가기 전인 윤치호는 인사차 서재필을 방문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은 윤치호의 방문이 내키지 않았다. 그를 만나자 잊고 있었던 10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모했던 정변이 떠올라 회안에 잠겨 스스로 부끄러워지며 자신 때문에 죽은 부모와 처자를 떠올렸다. 서재필은 졸업을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윤치호는 왜 그런지 알면서도 무척 서운해했다. 그래서 이 서재필이가 윤치호한테 그 뭐 생활비 이런 것도 도움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따금씩 윤치호가 서재필이한테 이따금씩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줬는데 서재필이가 이 주소가 거처하는 주소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 서재필이가 먼저 윤치호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떨어졌다.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윤치호한테 연락을 하면은 윤치호가 이제 형편에 맞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치호가 에머리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서재필을 미국에 있는 서재필을 찾아온 곳입니다. 와서 그 미국에서 윤치호를 만났는데 그 만났던 장소에서 서재필은 졸업을 축하한다는 그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서둘러서 자리를 떴다. 왜 그랬을까? 왜 윤치호를 만났다 보니까 서재필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자기가 한때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일가 친척 다 죽이고 그 피붙이 혈육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런 자신이 참 부끄럽고 한스러워서 윤치호와 오래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조선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를 제거하려고 자객을 보낸 한편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그 먼 미국까지 왔는데도 미국으로까지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예, 서재필을 죽여라. 이렇게 미국까지 자객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와 친분이 있던 인물들에 대한 감시, 탄압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조선에 대한 애정을 버리고 민중에 대한 희망과 기대 역시 배신감과 증오로 변하게 된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낮에는 아르바이트와 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독교 청년회의 야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주말에는 교회를 다니며 영어를 배웠다. 교회에 나가던 그는 곧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기독교적 인권사상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운 좋게 교회 신자를 통해 존 홀렌벡이라는 사업가를 소개받는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탄광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번 대부호이자 자선사업가였던 홀렌벡은 서재필에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1886년 9월 서재필은 홀렌벡과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펜실베니아주 윌크스베리에 당도하여 해리 힐만 아카데미라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머무를 거처가 없었던 서재필은 해리 힐맨 고등학교 교장 집에서 집안일과 정원 조경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마침 법관으로 퇴임한 교장의 장인이 함께 살고 있어서 그에게서 미국의 역사 및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서재필은 1888년 필립 제이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홀렌벡이 선수 지어줬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갑신정변이 1884년에 있었잖아요. 갑신정변이 있은 4년 후에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립 제이슨은 서재필을 거꾸로 하여 필제서로 만든 다음 필을 필립으로 제서를 제이슨으로 음역한 것으로 제이슨이라는 성의 철자는 미국인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유한 철자 표기였다. 그는 펜실베니아 사립고를 다녔다. 또한 한편으로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언론의 칼럼을 기고할 때의 필명은 오시아라 하였다. 서재필은 해리 힐맨 고등학교에서 라틴어, 헬라어라는 건 그리스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학 등 여러 과목에서 우등생이 되었고 특히 운변을 잘하여 운변 대회에서 입상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대표로 고별 연설도 하였다.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 시험에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50이 넘도록 한평생 과거 시험을 쳐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서재필은 불과 20살, 21살 그 나이에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서재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서도 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워싱턴 DC 컬럼비안 대학, 현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전신의 예과의 야간부인 코코란 단과대학 물리학과 야간반에 입학, 1년간 자유전공으로 전공 없이 주로 자연과학과 역사를 배웠다. 1889년 6월 서재필이 코크런 단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자 홀렌벡은 서재필을 불러놓고 이미 입학 허가를 받은 라파에트 대학에서 일단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를 졸업하여 조선의 기독교 선교사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말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역적의 신세에 묶여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서재필은 홀렌벡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은인과 결별하게 된다. 1890년 서재필은 그해의 라파에트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곧 라파에트 대학 하트 교수의 도움으로 라파에트 대학교에 입학한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49분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무렵 서재필은 하루 3불이 품삯을 받고 유리창 닦기 등 자벽부로 노동을 하였고 여거를 틈타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했다 한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제 틈틈이 유리창 닦기 뭐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 뒤 교회당을 찾아 신앙을 발견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재필은 라파에트 대학교를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아 워싱턴 DC로 떠났는데
그가 찾은 일자리는 미국 육군 의학 박물관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온 의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내가 뭐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서관에서 서재필이가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취업을 해가지고 중국과 일본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미국 육군 의학 박물관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박물관에 있는 중국과 일본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서재필이가 한 겁니다. 서재필이가 이 한문 실력도 엄청나거든요. 이 조선에 있을 때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 이 한문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서적들을 이제 번역한 겁니다. 의학 서적을 번역하면서 서재필은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1889년 워싱턴 DC 컬럼비안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워싱턴의 고등학교 졸업자 공무원들을 위해 설립한 야간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문구점을 설립했는데 낮에는 문구점 주인으로 밤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였다. 이때에 그 서재필은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구점, 뭐 인쇄소, 문구점 이런 거를 했었는데 낮에는 그렇게 그 사업을 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주경야독을 한 겁니다. 의사 면허, 미국 시민권 획득, 컬럼비안 대학 예고를 마친 서재필은 컬럼비안 대학교의 본과로 진학, 1893년 컬럼비안 대학교를 졸업하여 미국에서는 한인 최초로 세균학 전공으로 의무 박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균학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한의학에는 세균이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균이란 개념은 그 서양 의학에만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서양 의학이 훌륭했던 점이 바로 겁니다. 이 세균이라는 그런 그 아주 세균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세균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오늘날 뭐 코로나 19 바이러스 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느니 거기에 대한 예방 주사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세균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면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세균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바이러스의 개념, 바이러스에 대한 뭐 개념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예방 주사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1892년 컬럼비안 대학교를 재학 중 바로 가필드 병원에서 1년간의 수련의 인턴 과정을 거쳤다. 1893년 정식 의사 면허를 받았다. 1893년 6월 컬럼비안 대학교의 의과대학 야간반을 2등으로 졸업하였다. 1893년 8월 워싱턴 DC에서 만난 윤치호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박물관에 계속 근무해왔다. 컬럼비안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1893년 6월 바로 모교인 컬럼비안 대학교의 강사가 될 목적으로 모교의 조교가 되었다. 그러나 유색 인종에게서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일부 학생들의 반발로 1년 만에 그만두고 만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이 대단했습니다. 흑인뿐만이 아니고 그 황인종도 그렇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활한 서재필로 하여금 근대적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했다. 미국과 서구적 안목으로 조선을 돌아볼 때 그의 피는 끓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여전히 열강의 각축창이 된 채 애세 종속적이면서도 후진적인 사회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의 불결함과 미개함, 민주주의 정치를 정착시키려던 개화당 인사들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증오에 환멸을 낀 그는 미국 사회를 동경하게 되었다. 서재필은 1894년 미국 초대 철도 우체국장에 따른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을 만나 그의 과외 가정교사가 되었다. 뮤리엘 암스트롱의 가정교사로 있다가 연애를 시작,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 냉대 등으로 이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그에게
뮤리엘 암스트롱은 친절하게 대했고 때로는 그의 고충을 들어주기도 한다. 뮤리엘의 인간미에 감격한 서재필은 곧 뮤리엘에게 청혼하였고 뮤리엘은 가난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유색인종이다 등등의 이유로 주변의 반대와 조언,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재필을 반대하는 겁니다. 서재필이가 유색인종이다, 가난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두 다 주위에서 이제 결혼을 반대했으나 이 뮤리엘이라는 여자가 워낙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 비용의 부담을 느낀 서재필을 배려하여 같은 해 6월 20일 워싱턴시 교회에 있는 카버넌트 교회에서 친치들을 불러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됐다. 미국 시민권을 받자 바로 병원에 처음 취직한 그는 세균학 연구를 주로 하였다. 아마 이때는 미국 여자와 결혼하면은 미국 여자와 결혼하면 바로 그 시민권이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여자와 결혼하니까 시민권이 나온 것이죠. 뮤리엘은 제임스 뷰캐넌 전 대통령과 사촌 형제이자 남북전쟁 당시 철도 우편국을 창설해 초대국장을 지낸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의 정치인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 부인이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장가를 잘 간 것이죠. 그러게 그 이영만리 땅에 가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호를 단신 살아갈 때 이렇게 미국에서 이름 있는 집 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잘 간 것이죠. 미국에서도 밑바닥 여자를 얻었던 것이 아니고 이름 있는 미국 사회에서 이름 있는 집 딸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지만 의붓 아버지인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 제임스 화이트가 워싱턴에서 유명 인사였던 탓에 그는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 후 서재필과 뮤리엘 암스트롱은 두 딸 스테파니 그리고 뮤리엘을 두었다. 서재필은 뮤리엘 암스트롱과 결혼한 후 1894년 6월 워싱턴에서 의사 개업을 하였으나 백인들의 유색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로 생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신혼살림도 워싱턴에 있던 주미조선공사관 직원 관세에 방을 빌려 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평생을 독립운동 참여 등 그가 가정생계에 초연하여 빚과 파산,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아내 뮤리엘은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이는 그가 전심전력으로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193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는 노예와 시민에 대한 차별 대우가 당연하다는 시각과 흑인,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는 시각이 존재했는데 그는 노예 해방론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제임스 뷰캐넌 사상에 감동, 깊이 공감하게 된다. 서재필은 개업 후 백인들이 인종차별 의식 때문에 병원을 별로 찾지 않아 매우 심한 궁핍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서재필은 그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은 종합병원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의 의사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 인종 편견이 있어가지고 서재필이가 그 제대로 된 종합병원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종합병원에 취직을 했었으면은 서재필이가 그 풍족했겠죠. 풍족한 삶을 살았을 텐데 제대로 된 종합병원에 취직을 못하고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그 개인 병원마저도 그 뭐 크게 재미를 못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큰 수입을 못 누리고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그 인쇄소도 차리고 문구 사업을 했느냐?
한때 이 서주필이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체가 굉장히 번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서재필이가 조선에 귀국해가지고 중추원 고문을 하다가 잠깐 하다가 갔거든요. 그 중추원 고문을 중추원 고문이 계약직인데 7년 몇 개월이 계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도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가 이 고종 임금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나머지 7년 6개월 남은 그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의 임금 그거를 다 한꺼번에 지급하라. 그때 당시 7년 6개월의 임금이 상당히 고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거의 대한제국이 이 재무 상태가 참 거덜난 상태였었는데 대한제국이 거의 국가가 거덜난 상태였었는데 그 거덜난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거액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재필이가 무슨 위인이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서재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국가는 거의 거덜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나라 나만 얻어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엄청난 거액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미국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던 것이지 서재필은 뭐 의사 노릇 해가지고 크게 벌은 건 없어요. 제대로 의사 노릇을 못했습니다. 서재필이가 아까도 했지만 제대로 된 종합병원은 취업을 못했고 그나마 개인병원을 차렸는데 개인병원에서도 뭐 재미를 못 받고 잠시 뭐 군의 뭐 의무관 이런 걸로 취업을 했었지만은 군의 의무관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부를 축적할 만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개업 후 백인들의 인종차별 의식 때문에 병원을 별로 찾지 않아 매우 심한 궁핍에 시달렸다. 1894년 3월 김옥균의 암살 소식과 5월 뉴스와 신문을 통해 김옥균의 부관 참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조선 조정이 상하이에 자객을 보내 김옥균을 암살하고 시신을 환국시킨 뒤 능지 처사한 것은 당시 세계적으로 보도되었다. 김옥균의 참혹한 죽음과 부관 참시를 보고 그는 조선 조정과 조선 민중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한층 증폭시켰다. 한편 1894년 6월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조선에서는 개화파 인사들에 대한 복권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5년 초 모교인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의 세균학 강사로 출강하였다. 여기 나오죠. 병원을 그 미국 사람들이 서재필이가 개업한 병원을 별로 찾질 않아가지고 서재필이가 매우 심한 궁핍에 시달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녹화한 게 1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간 3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권과 귀국은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회였습니다.